클럽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절약해드리기 위해 준비한 3분 지식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카메라의 기초인 조리개 셔터스피드 ISO에 대해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조리개는 렌즈 앞부분에 위치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리개를 열수록 조리개 숫자는 작아지고 화면은 밝아지게 되며 아웃포커싱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광량이 부족할 때나 특정한 인물이나 사물의 포커스를 맞추고 배경을 날리는 형식의 촬영을 하고자 할 때 세팅합니다. 반대로 조리개를 조일수록 조리개 숫자는 커지고 화면은 어두워지며 화면 전반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장면 전반에 초점이 맞는 일반적인 풍경 촬영 시에 세팅합니다. 셔터 스피드는 카메라의 셔터가 열렸다가 닫히기까지의 시간을 의미하고 이 시간의 길이에 따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셔터 스피드가 느릴수록 셔터 스피드 숫자는 커지고 화면은 밝아지게 되며 피사체의 움직임을 궤적으로 담을 수 있게 됩니다. 폭포수의 궤적, 별의 궤적, 자동차 헤드라이트의 궤적과 같은 피사체의 움직임을 궤적으로 담고자 할 때 세팅합니다. 장노출 촬영이라고도 부릅니다. 반대로 셔터 스피드가 빠를수록 셔터 스피드 숫자는 작아지고 화면은 어두워지며 빠른 움직임의 피사체에 대한 순간 포착이 쉬워지게 됩니다. 피사체의 움직임이 빠른 조류 촬영, 스포츠 촬영, 빗방울 등의 순간 포착을 위해 세팅합니다. ISO는 빛에 반응하는 민감도의 조정을 통해서 화면의 밝기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ISO 값이 클수록 화면은 밝아지게 되고 대비가 높아지며 노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촬영 의도에 의해서 조리개나 셔터 스피드 조절만으로 밝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활용합니다. 반대로 ISO 값이 작을수록 화면은 어두워지게 되고 대비가 낮아지며 노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ISO를 너무 많이 높이게 되면 노이즈가 발생하기 때문에 ISO 값은 되도록 낮춰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ISO를 높이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의 기본 개념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를 활용한 적정 노출 세팅법, 상황에 따른 세팅 및 촬영 팁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 우측 상단의 링크와 제 채널에 있는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